이번 주 볼트의 이야기. 20년 전에는 이 사람이 대세였습니다.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노래를 골라오셨습니다. 뭡니까? 마일로. 저스틴 팀벌레이크 피처링 T.I.의 My Love를 듣고 왔습니다. 네, 또 이 해리 스타일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비슷한 운명의 아티스트를 꺼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또 제가 지난주에 간 페스티벌 얘기를 했을 때 네. 90년대 초반생 관객들이, 저 같은 인간들이 2000년대 중후반 노래가 디제잉 될 때 굉장히 열광했거든요. 근데 그 중엔 뭐 니오의 Because of You도 있었고 그 초등학생 시절 히트곡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싸이월드 배경음악으로 실제로 해놨습니다. 뭐 빅뱅의 거짓말도 그렇고요. 맞아요, 초등학생도 싸이하죠. 예, 그리고 예. 저스틴 팀버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그 시절을 추억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빼놓을 수가 없는 아티스트 같아요. 저희가 당시에 예능 프로그램 뭐 짝짓기 예능 엑스맨 뭐 연애 편지 이런 옛날 프로들을 보면 네. 그때 남자 연예인들이 춤을 출 때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노래는 정말 무조건 나왔습니다. 무조건 나왔어요. 안 나오면 안 돼요. 이거랑 어셔의 예는 안 나오면 안 돼요. 맞아요. 무조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러자고 섹시백을 뽑으면 너무 뻔한 것 같아서 조금 덜 뻔한 걸로 갖고 왔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이건 그나마 이제 라디오에서 들었던 기억, 뭐 저 넵스터에서 들었던 기억 이런 게 나지. 섹시백을 들으면 나이트에 갔던 기억이 날 거예요, 아마. 어. 예. 제가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나오고 힙합으로 앞으로 직업을 삼아 힙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꽤 좌절했어요. 어. 이제 저걸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는 퓨처 섹스 이 앨범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전후죠. 이게 이제 90년대 말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다크차일드와 팀버랜드가 전성기를 맞으면서 힙합이 한번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죠. 지금 듣는 이 비트로. 그리고 그 시대에 비슷비슷한, 저는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세대들이 들으면 비슷비슷한 아티스트 퍼렐 윌리엄스의 넵튠즈, 스카스토치.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네. 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저스틴 팀버레이크 앨범을 만들었거든요. 집단 지성의. 네, 그런... 따라서 네. 그 시절 힙합의 총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힙합을 관련해서 무슨 요즘 유행할 것 같은 트랙을 만들고 싶다, 거기에 맞는 랩을 하고 싶다 이랬으면 다른 아티스트가 아니라 저스틴 팀버레이크 음악을 들어야 했었어요. 그게 강제됐었어요. 그래서 이 퓨처 섹스 러브 사운드 앨범은 뭐랄까 당시에 최첨단을 보여주는 앨범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유물 같지만 아 그죠. 아마 지금의 10대가 20, 30대쯤 되었을 때 요걸 복각하고자 하는 아티스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부터 한 몇 년 조금 지나고 나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랄까요. 저는 이 앨범 자체가 뭔가 저는 해리 스타일스 편을 준비하면서 네. 저 스틴 팀버레이크 하면은 사실 엔싱크의 그 더벅머리라든가 그런 귀여운 막내를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를 깨버린 거는 사실 첫 솔로 앨범이 아니라 전 이거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네, 네. 네. 왜냐하면은 그 Like a Love였나요? 그런 노래가 있었던 앨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싱크의 이미지에서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까지는 없었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네, 약간 연속성이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일단 머리카락도 저를 짧게 자르고 대중이 생각하는 이미지에서 처음에 벗어나는데 실패했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대중이 바라는, 대중이 환호할 만한 그런 섹스 심볼의 모습을 처음 보여준 때가 이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대중의 범위를 아주 크게 넓혀서 생각하면 당연히 저스틴 팀버레이크 하면 생각나는 노래는 뭐 미러스나 Can't Stop the Feeling이겠지만 그건 Can't Stop the Feeling만 해도 맥스 마틴의 곡이잖아요. 스웨덴 그쵸. 감성이잖아요. 그쵸. 만국 공통의 언어 바로 그런 음악. 하지만 저스틴 팀버레이크를 아티스트로서 상징하는 건 2000년대 힙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 퓨처 섹스 앨범이 이 사람을 상징하는 음반이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네. 힙합이 곧 팝이 되던 시절에 문을 열어젖힌 아티스트로서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존재했죠. 네, 저스틴 팀버레이크 얘기까지 보이밴드 얘기로 최대한 채워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에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였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는 라이브러리에 추가, 재생 목록에 추가, 다운로드, 유튜브에서는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BTS를 제외하면 미국 출신이 아닌 보이밴드 가운데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팀은 원디렉션입니다. 팀으로 활동한 5년 동안 7천만 장의 앨범을 팔았는데 이는 보이즈 투맨이 31년간 앨범을 판 기록보다 많고 NKOTB가 37년간 장사해서 낸 기록과 비슷합니다. 끝! XSFM입니다. M, P, F, D.